이번엔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한 이른 아침인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설치돼 있는 거 좀 같이 점검 좀 하고 그러려고 나왔어요. 점검할게요. 네네. 장석훈 대표의 제품을 사용 중인 이곳. LED 조명에 공기청정 기능을 더해 공간 효율성도 높였는데요. 만들고 납품이 끝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확인도 놓치지 않죠. 보고 계신 게 뭐예요? 이게 그 라돈이라든가 CO2 미세먼지 자체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데 그 종합 데이터가 이제 TVCO라고 그러니까 그 공기 중에 오염된 물질 자체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측정해 주는 장비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불을 켰는데 그러니까 측정 전과 측정 후 자체를 이 데이터로서 꾸준하게 한 달 정도 취합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로 이제 그 종합적인 그 공기질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작은 플러그 역시 장석훈 대표의 작품입니다. 공기청정 기능을 톡톡히 한다는데요. 우리가 따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아무래도 좀 이제 다 설치할 즈음에는 미세먼지라던가 이런 거를 대비하고자 알아보다가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뭔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 하다가 무엇보다 공간 제약이 없는 것 같아서 손님들이 공기가 탁하다든지 환기를 좀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준 게 느껴져요. 실제 사용 중인 고객에게 만족한다는 평가를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다는 장석훈 대표. 크기는 최대한 작게, 효과는 최대한 크게.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제대로 만들어낸 만큼 품질 자부심이 상당한데요. 워낙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라 객관적인 수치를 직접 눈으로 봐야 진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트를 작동한 게 이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CO2 가스는 현재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라돈이라든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작동 전보다. 공기질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요. 지금 라돈 같은 경우에는 전에 그 작년에 라돈 파동이 있었잖아요. 모든 강물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특히 이런 석고보도 그런 그 매트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 강물질에서 방사선 원소가 방출되는데 무색무취한 가스예요. 그런데 이게 인체에는 상당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라돈 가스를 줄이는 것이 대기의 공기질을 그 좋게 해주는 아주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예요. 맑고 깨끗한 건강한 공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드네요. 네, 네. 앉으세요.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용어 자체가 생소했는데 그렇죠. 요새는 그게 대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네, 두 분 통해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했어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제가. 네, 아니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가 콘셉트로 꼽는데 음이온이 또 나오는 거 네네, 하니까 네. 관심이 갔더라고요. 기체 성분은 사실은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잡아주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대중이 모른다면 소용없을 테죠. 최근 가장 효과적인 SNS 마케팅도 잘 활용 중입니다. SNS가 대세라고 그러잖아요. 회사라든가 자체를 못하면 어떤 그 현대 행위 자체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제 임플란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이제 등급이 높아가지고 파워 임플란트라고 하죠. 오늘은 어떤 일로 만나시게 됐나요? 그 임플러서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애로점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객들과 이제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 제품의 문제점들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팔고 싶다든가 또는 저도 사실은 그 생산 분야라
좀 배우려고 나온 거죠.